두 번째, the blessing.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거듭났다면 한 가지 필수 변화가 내 삶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행함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치유, 기도 응답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근본적인 한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동기의 변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죠?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동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되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아 그래도 내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아 라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확보하고 나 예수님 인생의 도구와 수단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동기가 돼버려요. 다 버려도 내가 예수 얻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예수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십자가를 저보기 전까지는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굴복하는 아픔을 내가 경험해본 경험이 없다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굴복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뼈를 도르내는 찔림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기에 십자가 지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뭐죠?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십자가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십자가를 대신 지기로 지명을 받았을 때는요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성경 기록합니다.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질 때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문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때부터 남은 여생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날 옆에 있었어. 내가 그 십자가 대신 졌어.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불편함이요 불쾌함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때를 생각해보면요 내가 가장 아팠을 때예요. 지금 그 아픔이 내 안에 있냐?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선택권을 주신다면요 저는 그 아픔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 그 아픔 속에서 누렸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인생의 목적지는요 어떻게 하면 더 평탄한 삶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지 그때 그 영성으로 돌아갈까, 무엇을 취하여야지 그때 그 친밀함으로 돌아갈까, 계속 그 고민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